못다네 니네를 경찰이야 이 새끼다. 못 돌아갔잖아. 욕하지 말라고. 개새끼 이런 개시대 같은 새끼들. 말아. 지금 기자회견을 막고 있어서 저쪽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너무 사과 와서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어딨어? 아! 야, 도둑놈 대장! 야, 도둑놈 대장 어딨어, 대장? 대장, 대장,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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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에게는 그걸 왜 가져가? 맨날 60항쟁을! 아, 시발놈아! 김영식을 방송하려다가 지금 경정됐습니다! 제목 못 바꿔서 죄송합니다! 어, 빨리! 어, 치한 새끼야, 왜 지금! 왜 변호사도 막으세요! 왜 변호사도 막으세요! 네, 변호사가 항의하고 있습니다. 앰플도 뺏어갔고요. 빨리 넘어. 변호사 알려주세요. 여기 올라가서 체증하네요. 여경들도 체증하고 있어요. 한복을 입고 체증을 하고 있나요? 자, 지금 실제 용품이라고 해요. 실제 용품. 자, 다음과 실제 용품이라고 했습니까? 자, 기자회견 변환시장으로 공정거래에서 말씀을 한 거 보겠다 할까요? 자, 기자회견에서 방송 연구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많이 늦었습니다. 네. 현재 상태에서 노후법 위반으로 해서 이것이 금지법으로 됐습니다. 네. 기자회견이 금지됩니까? 기자회견 할 수 있는데 기자회견 하시려면 한 말 전부 없이 아무것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연구 꺼내보세요. 자, 기자회견과 해당되는 법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분하겠습니다. 꺼내보세요. 자, 연구 빨리 꺼내보세요. 국회와 관련 없는 관련 없는다면 제가 한번 하고 꺼내보세요. 기자회견에서 필요 있는 건지 필요 없는 건지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하지 말라고. 기자회견에서 방송 필요 없습니까? 경선은 기자회견을 통과하는 집회는 금지됐지만 기자회견은 지금까지 상차에서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법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있는 기자회견이 집회로 금지될 수 있다는 증거를 내보세요. 아니,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용품을 돌려주셔야지 합니다. 돌려주셨는데, 정말 만약에 집회를 한다. 밖으로 뺄 겁니까? 자, 기자회견 하고, 자, 기자회견 끝나고, 집회 용품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자, 돌려주세요. 예, 돌려주세요. 자, 어떤 변호사십니까? 책임 주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용품 돌려봤습니다.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경찰이 법을 그렇게 잘 알아서 앰프까지 뺏어간 건가? 공방이나 해야지만 법이 진행이 됐나요? 아, 빨리 내세요. 기자회견 기자회견으로 쓰겠습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내세요. 정확히 책임지시고 그러려면 저희는 알겠습니다. 빨리 내세요. 아니, 그러면 지금 기자회견 못하게 하는 게 그것 때문이었단 말씀이십니까? 아니, 발로 치지 마세요. 경찰이 왜 그러세요? 전기되면은 전기됐을 때 이렇게 요걸로 지금 치고 있어요. 손으로 용품을 뺏어가는 게 어디냐고요? 제지하는 겁니다. 변상하세요. 일단 손잡이 고장나서 변상하세요, 빨리. 아, 지금 비켜보세요. 월세라도 내줄까, 진짜. 임대료 내줘야 되나? 사복기 좀 비켜보세요. 여기. 이거 고장났어요, 이거. 빨리 변상해주세요. 아저씨! 책임자! 어?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어디가? 빨리 가방 변상해주세요. 야, 도둑놈 대장 어디 갔어? 도둑놈 대장. 대한민국 경찰! 왜 임도 안 돼, 씨발! 안에도 깨졌을지 몰라. 안에도 뭘 보는데? 왜 기자회견 용품을 함부로 뺏어가가지고 고장내놨고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여기 지금 쌍용 대한문 앞입니다. 빨리 변상해 주세요. 입주라고. 지금 60항제 기념식 하다가 네, 쌍용에서 난리가 나서 지금 방송을 쌍용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쌍용 아니에요? 네? 네, 철거가 된 상태고요. 자, 이거 빨리 변상 순식간에. 책임자. 여기 책임자. 자, 이거 사진 찍으러 오세요. 이거 배상 청구해야 되니까 사진 찍으러. 다 찍혔어 지금. 아, 지금 집회용품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요. 사회교육용품 지금 다 보고 오는 건데 지금. 너무 하는 거다 지금. 안 되면 안 되면 경찰 나가요. 경찰 들어가야 돼. 직업에서 이게 무슨 일인 줄 알지? 마스크 벗고 해라. 어? 쪽팔리게. 왜 하는지도 설명도 못하면 하지 마. 그래서 찍으면 왜? 경찰 누구세요? 소비가 될 것 같아? 경찰 이름이 없네요. 네. 아, 이쪽 없잖아. 이쪽에 있잖아. 소속이 뭐야? 어? 나 소속이 뭐냐고. 아니, 이거 다 불법인 거 아세요? 어디에요? 불법인 거 아시냐고요? 자기 동반? 근데 경찰은 말이 맞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타치하면 요 연행해가. 연행하면 되지. 잘 잡아가잖아. 당신네들 누구 잘 잡아가잖아. 잡아. 어? 잡아가면 되잖아. 여기 지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쌍용은 침탈을 당했고요. 철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 앰프도 뺏어가서 기자회견도 못하게 해서 지금 예, 앰프가 지금 박살이 난 걸 보여주셨죠? 보여드렸죠? 오늘 6월 10일 60항쟁의 날인데요. 여기 경찰, 여경들도 지금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경들도 체증을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일어났어. 그러면 오빠 사진 찍어달라고. 자, 이거 좀 보십시오. 이게 예, 지금 앰프 지금 이 가방입니다. 예, 기자회견 한다고 아까 우리가 공지를 했고, 근데 지금 경찰이 이거를 지금 이게 이 백주 대낮에 이 기자회견용 지금 앰프를 이렇게 탈취해가지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예, 시민들의 입을, 시민들보다도 여기 지금, 예, 강제 집행을 한 상태입니다. 이외에 기사를 위해서 5월 17일자로 만들어졌네요, 공문은. 이게 언제 공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일단 절차는 다 지킨 거네요. 절차를 얘기했죠. 조류청에서 들다 갔어요. 근데 그럼 개고장 어쨌든 받으신 거예요? 아니, 아까 계속 못 받으셨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어디로 온 거예요, 이게? 금성노조. 금성노조로요? 그리고 또 오늘 9시 반에 하겠다는 건 어제 뭐 오후에 연락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루트로 연락 받으신 거예요? 네, 지금 어떤 루트시고요?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경찰 있습니다. 연락 빼주세요. 그런 기자회견이 경찰 뭐 특집 아닙니다.
했고 그것은 빼주세요. 취소 소송이 들어가고 빼주시고 영장이 들어가고 5분 뒤에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분들 카메라 위치는 빨리 잡혀요. 선수 테이프 붙어있는 그 장소입니다. 오 전에 지금 최근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기자회견을 위해서 오늘 기자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자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갈 텐데요. 해야지 판결이 선고가 되는데 조금 5분 뒤에 나오진 않았어요. 신문기일은 아마 금방 잡힐 거예요. 내일 정도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급하게 예. 법원의 판결 나오기 전에 일단은 금지 통보 내리고 때리고 재판 바람. 이게 지금 5조 1항이라고 말씀하신 게 좋으신 거예요? 대한문 주변에 경찰이 지금 알박기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입시방제의 날입니다. 경찰은 오늘 특별히 이날 철거를 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그 전에 쌍차 지부가 낸 말씀드립니다. 남대문 경리과장님 경찰이 의미로 기자회견 장소를 지정해 줄 수 없다는 것 너무 잘 알고 계실 테고 그리고 이분 개인들이 이곳에서 기자회견했던 장소입니다. 장소 확보해주시기 바라겠고 5분 뒤에 바로 기자회견 할 테니까요. 나왔거든요. 경찰도 다시 한번 그런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요청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대한문 앞에 있는 그 집회를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취소된 사유로는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유로 그 전에는 12조를 국으로 주요 도시 주요도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5조 1항을 또 다른 조항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금지 통보를 내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버리려고 그런 항이 거죠.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여기는 없어요. 네네. 그런 그 상황. 조항을 또 안 걸리는 거 안 되니까 다른 걸 걸어서 다른 걸, 네. 그게 그것들이 지금 판결이 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철거를 해버리고 지금 기자회견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 집회로 발전될 우려가 있다는 것도 그 근거로 삼고 있는 게 5월 달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네. 그 화단 뒤에 나무에다가 이제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자,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못하고 기자분들도 여기서 지금 계속 시간을 보낼 수 없는 관계로 기자회견을 그것을 이제 폭력하겠습니다. 기자분들 죄송한데요. 통행 때문에 카메라 위치를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 당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이 못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시고 자, 우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경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비과장 부탁합시다. 그것이 대박. 기자회견 좀 하자고 기자회견. 기자회견 합시다.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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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여러분께서는 기자회견을 등장해서 우리 경찰에게 미는 등 이미 불법적으로 집회로 변질됐습니다. 지금 즉시 여러분의 행위는 집시법 6조 1항에 미신고 집회에 해당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남대문 경찰관이 여러분의 집시법 6조 1항 위반을 들어 20조 1항 이후에 의회에서 자진 해산을 요청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기자회견을 등장해서 정상적인 공무집행이라는 우리 경찰에게 실질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형법 136조 아울러 미신고 불법 집회입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을 여기서 하지 말라고 문자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크 제거하시고 방금 요관 부분차 차중하세요. 한번 역사하면 바로 금고 들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지금 법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법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회 금지 통보가 있더라도 기자회견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건들 수 없습니다. 이사 관련해서 마찬가지. 당신 이름 잘못해줘라고. 아유 진짜. 내 새끼야 정해봐. 이사회견부터 보장하십시오. 분명히 했습니다. 자 경찰들 기자회견을 보장하십시오. 당신들이 기자회견을 보장하지 않는 군갈대시오. 군갈대 몇 조 몇 땅이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못하는 게 헌법 몇 조 몇 땅이고 집중 몇 조 위반이야. 대란 아니야. 되시오. 말하자 지금 이런 행위 있으면은 저 차정하시고 검거하도록 하십시오. 누가 지금 먼저 여기를 지금 통행 불편을 주고 막았습니까? 기자회견 하겠다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누차에도 얘기했고 30분 전부터 경찰을 협조를 얘기했습니다.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 지금? 어떤 의도로 기자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취재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명백한 취재 방해고 기자회견에 대해서 명백한 단합이요. 여기까지 하시오 좀. 예, 우리 기자회견 지금 이 시민들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저 지난 수년간 기자회견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비켜달라고 했는데 경찰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 기자회견 처음 가신 분들 경찰 앞으로 한번 대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기자회견이 시민들 교통에 방해가 되는 기자회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경찰 앞으로 최대한 붙으면 도대체 지대진이 어디에 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경찰 앞으로 그 한번 자리를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뭐 당신들 멋대로 할 거면은 씨발 그냥 여기를 전설다 놓든가 그럼. 아니 여경은 여기까지 왜 와요? 여경은 여기까지 왜 와요? 왜 집 짓고 살지 여기서 씨발 그냥 니네들 땅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상태로 기자회견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집회신고 내야 되는데 이거. 좋았죠. 경찰들 좀 보라고. 이 상태로 대문 앞에 시민들이 지금 지나다닐 수 있냐고 지금. 옛날에는 뭘 체증할 때도 좀 많이 그랬는데 지금 당당하게 뭐 당연하게 체증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대야 몇 대? 여경도 체증을 하고 있고요. 준비하신 기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언론에 지금 셋 준비하신 기자 지금 경찰이 지금 바로 막고 있는 게 아니고
6, 7, 8, 9 여기 제가 보이는 데만 9대입니다. 아니다! 우측 차단하고 있는 우리 경찰관은 좀 통행을 확보하도록 하십시다. 한국사의 꼬리! 이 꼬리입니다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자입니다. 체증을 하고 있어요. 아, 저기 뒤에도 있다. 12, 13. 저희가 좀 예전에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유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좀 기대하게 환영하는 겁니다. 아, 최신 자, 경찰은 기대라인 뒤로 기대라인 뒤로 폭력을 빼기 바랍니다. 보다시피 이 상태에서는 엄정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가 되고 나서 본인께서 이걸 해결하신다고 말해놓고 지키지 않고 공청 저기 뭐죠 청문회도 열리지 않고 있고 중구청에서는 이렇게 공영권 방해 이러저러한 만들어서 구실을 만들어서 침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아닙니까? 한마디로 봐서 법을 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자진의 산 전혀 안 친다. 잠시만요. 경비과장님. 이 시장에 대해서 경찰이 시청을 위해 한다면 경찰관님을 뒤로 경찰관님 자, 기자회견 시작도 못했고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 하고 나온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게 지금 기자회견이 아닌 지금 저게 지금 점거 형태로 간다 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선거는 못 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 지금 못 되고 있잖아요. 기자회견을 하고 나오겠다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불구하고 저번에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경찰과 주문서를 짜고 판단을 원한 것은 뭐냐면 법원의 판단을 그렇게 해서 치웠잖아요 지금 저번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정도 기다렸어요. 맞는 것입니다. 아직 제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아직 농성을 하지 않고 주문서와 싼 것이 기사에 타고 있고 입주와 기사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의 기사회견이 따로 진행됩니다. 어떤 분입니까? 자, 제가 협의를 하자고 상황이 범죄 상황시자고 협의를 하자고 민변단장 분명히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계속해서 딴 데 뛰고 저쪽으로 가셨어요. 자, 장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집회입니까? 왜 지금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 장소 확보하라고 하는데 왜 인사명령을 하고 그래요? 법을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법이? 네 경찰. 네 경찰을 왜 칠라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서 장소 확보만 해달라고 했잖아요 기자회견. 민원 행위. 이제 아시죠? 민원 행위 막는 행위가 법이면 민원 행위가 법이 아닌지도 아십니까? 저희 막는 행위가 합법이라고 어떻게 확신을 하고 계세요? 지금 다 지금 도로를 점령하고 있어요 경찰들이. 오히려 지금 다 완료됐잖아요. 지금 공무집행 완료됐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나가고 최소한의 명령만 놔두고 나머지 기자회견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합리적으로 얘기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동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경찰 병력이 지금 이렇게 많이 주위에 있는데도 지금 위험성을 차단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기서 위험성을 뿐이 알면서 경찰을 그렇게 통보하게 자신을 하세요. 맨날 지금 법원에 가서 지금 취소되면서 청운동 취소되고 여기 지금 취소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오조이랑 들고 지금 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경찰이.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그래서 쌍차에서 지금까지 집회 금지 통보해가지고 지금 그게 적법하다고 나온 게 있어요. 청운동에서 취소되고 여기서 취소되고
막무가내로 집행을 하니까 법원에 가서 다 계속 취소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지금 해놓고 지금 법원에 판결을 했으니까 또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집회도 아닌데 지금 무슨 해산명령, 해산명령이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해산명령하고 있어요. 네? 저게 지금 집회예요, 지금? 2인 이상이. 기자회견이잖아요. 기자회견 하러 모인 사람들이 지금 기자들이 지금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경청에서. 아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왜 미리 하십니까? 막고 있는 게 불법이니까 지금 미는 거 아니에요. 맞다, 동네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시청자분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1차 예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통행을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타인의 범위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정리하고 원산 회복을 하자고 지난 2년간 불법물을 했는데 지금의 불법물을 이렇게 철거하고 6조 1억 위반한다고 해산명을 할 수 없습니다. 불법을 또 철거합니다. 위법한 해산명을 하지 마십시오. 6조 1억에 위반한다고 해산명을 할 수 없어요. 법정까지 뽑아갖고 오셨다. 여기가 무슨 경찰 느껴지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통행 이 정도 방해한다고 해서 통행 이 정도만 불편하다고 해서 해산 명령 없어요. 지금 공직 있으니까 천점 명백 위원회 확실히 몰라요? 지금이라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3차 예산, 4차 예산 명령 같은 거 위법하다니까요.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는 해산 명령 할 수가 없어요. 위법이 실하잖아요. 변호사님이 해산 명령 할 수 없습니다. 해산 위법하다. 과장님이 법을 다 잘 아세요? 판단을 지휘합니다. 그런 자의도 판단을 하지만 저 판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명확한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사건 분류 완전 판례하는 말 따라 그러네. 아니 법적 해석 명령 가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 경찰이 무슨 사법적 판단 있어? 아, 어? 경찰들 완전히 나세요. 아이씨, 아주 군대가리네 진짜. 어? 막무가내 경찰들이 지금 연결해서 들어가는 거 같고. 자의적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끝까지. 아, 나 아까 여기 오다가 바로 학교도 안 가고 서로 하나 경찰과 하자고 가서 통과하세요. 앞쪽 통과 다섯 번째 오면 하자고 다섯 번째 오면 아 진짜 아저씨 왜 이렇게
있잖아. 그거 안쪽으로 올라가면 사람 발로 차는 거 같아. 전부 다 이 친구 친구. 어떤 사람이야? 아니, 나 발 던져. 아, 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야, 걷지 말지 마! 야, 미란다고 치고. 야, 그냥 좀 한 사과가. 야, 몇 개 남았냐? 찍지도 못한 게 아니고. 저기요. 좀 추워요, 아파요. 충분히 평화적으로 하지 않았었다! 충분히 평화적으로 하지 않았었다!
강도시야 씨발 어 납치까지 어 씨발 그러서 범죄가 어떻게 없어져